월요일 상담 시작. 오늘 하루에 대해 질문한다. 자기소개를 한다. 뭐지? 이 위치 선택지는?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카운셀링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굉장히 아름답게 생긴 아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인데 제가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해주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네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시작. 폭력적인 내용과 갑툭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되게 그냥 평범하게 상담을 해주는 그런 게임인가? 라고 착각을 하면은 굉장히 큰일이 날 수 있어요. 요즘 충격적인 장면이 많이 있대요. 갑시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국민안전처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시고 손님들을 대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쪽도 코로나 터졌네! 지하 대피소로 신속하고 질서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지하 대피소로 팔 들어주세요. 아, 진정하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안전을 위한 간단한 절차입니다. 여긴 어디요? 혈압 정상, 동공 변화 없음, 방사능 수치 정상. 좋아, 들여보내. 안전지역 방공호에 어서오세요. 110 맞으시죠? 잠시만요. 얘가 의사예요? 왜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심지어 얼굴에 피가 묻어있는데? 정말 위기인데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오른쪽 시설에 가시면 적어도 50년 이상은 충분한 식량과 물이 있고 직원 숙소는 왼쪽 시설에 있으니 참고해두세요. 첨단 기술로 보호된 시설이라 외부 침입, 좀비화의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이게 좀비화가 되는 세계관이구나. 저희는 방어용 드론이나 다양한 무기들이 있거든요. 뭐 감염되면 이제 좀비가 되나봐요. 아쉽게도 저희는 B지역 아이들의 구조에 실패했습니다. 이곳 방공호에 지내고 있는 A지역 아이들의 총수는 10명 이하죠. 그들 중 하나가 남들보다 상당히 상태가 괜찮아서요. 사지가 멀쩡한 부분부터 괜찮다고 봐야 할까요? 점점점. 그걸 농담이라고 하니 지금? 사지를 찢어줄까? 이곳에 발령된 이유는 잘 아시죠? 모르시는 눈치니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곳 안전지역 방공호에서 핵전쟁에 살아남은 아이들의 자살 방지를 위해 간단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상담이죠. 알 수 없는 핵전쟁이 일어난 후 많은 사람들이 생화학적 테러를 겪으며 특수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식인종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살코기만 보이면 물어뜯게 말이죠. 웬디고처럼 변하더군요. 이상하게도 A지역 사람들은 아이들은 바이러스에 항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직 저희도 모르지만요. 호르몬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좀비와 바이러스는 감정의 변화로 활성화된다는 것을, 아이들 몸속의 항체는 감정의 변화가 가장 적을 때 활성화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아냈습니다. 아이들 몸속의 항체는 감정이 변화가 가장 적을 때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흥분하거나 아! 막 이렇게 되면은 항체가 제 기능을 잃어가지고 좀비화가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좀 침착하게 릴렉스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군요. 그렇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박사님. 아이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건 제가 아는 한 당신뿐이니까요. 앞으로 담당하게 될 아이의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받아주세요. 찡긋! 이러고 있네. 구조한 아이들 중 하나입니다. 당연하게도 좀비화된 부모는 구조에 실패했고요. 아이는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시설로 옮기는 동안 열이 넘도록 발작을 일으켰고 펑펑 울더군요. 굉장히 예민한 상태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가니 저에게 비명을 지르던데요. 조금 상처받았어요. 아니 그런 가면을 쓰고 다가가면 당연히 비명을 지르지. 나도 들어오면서 비명 지를 뻔했어 이 자식아. 어린아이는 광대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모처럼 가면도 샀는데. 점점점. 잠깐. 왜 그 아이가 비명을 질렀는지 알겠네요. 할로윈 가게에서 광대 가면을 샀거든요. 당연히 무서웠겠죠. 하하, 첫인상부터 망해버렸네요. 아무튼 그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수다나 떨어주세요. 그 아이가 이곳에 익숙해지도록 말이죠. 야, 근데 얘 지금 보니까 귀도 약간 사탄귀같이 생겼는데? 그럼 저도 제 할 일이 있으니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인류 보호를 위해. 뭐야, 페이퍼플리즈야? 하, 여기가 세레방인가? 들어간다. 오, 무채색의 배경에서 갑자기 색깔이 살아났군요. 월요일 상담 시작. 오늘 하루에 대해 질문한다. 자기소개를 한다. 뭐지? 이 미친 선택지는? 마음에 드는 걸 이거부터 해볼까? 미쳤죠. 일단 일반적인 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지들로 진행을 하고, 좀 약간 흥미로워 보이는 이런 미친 선택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는 게 맞겠죠? 내 이름은 백이야. 철자는 back, B-A-C-K 등짝이라는 뜻이지. 네 담당 도우미가 될 거란다. 잘 부탁해. 눈물 자국 있어, 제 눈 아래. 잠은 잘 잤니? 이곳의 식사는 어때? 오늘 식사는 오트밀이 나왔구나. 걱정 마, 내일은 타코 먹는 날이거든. 표정이 우는 모습 왜 이렇게 이쁨? 엄마는 죽었나요? 토닥토닥 토닥토닥. 이걸 소리내네. 글쎄, 하지만 분명 살아계실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렴. 좀비로 말이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훌쩍. 셀이 잠들었다. 상담 종료. 되게 잘 자네. 나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소녀는 어땠죠? 다행이네요. 처음보단 훨씬 상태가 좋아보여요. 낙하나이, 어쩌다가 이런 일에 휘말려서. 그렇죠? 계속 이런 식으로 아이를 진정시켜주세요. 항체를 활성화시키자고요. 당신을 믿겠습니다. 아이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주세요. 내일도 오늘만큼 잘해봅시다. 인류 보호를 위해. 가면 좀 벗지? 벗을 때 되지 않았어? Day 2. 좋은 아침입니다, 백. 아침은 드셨나요? 타코 먹는 날이거든요. 오늘은 작고 귀여운 미니 아이스크림도 나왔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더군요. 전 바닐라 맛을 좋아합니다. 그쪽은 무슨 맛을 좋아하죠? 난 초코지! 초코가 진리 아님? 오호, 클래식한 분이군요, 백. 초코라. 오늘도 셀을 잘 부탁드립니다, 백. 긴장을 풀어주세요. 인류 보호를 위해. 꼭 그런 말 마지막에 붙여야 돼? 들어간다. 난 인류 따위보다 지금 셀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하다고. 채취? 아, 항체가 활성화됐나. 이제 매일매일 채취를 하는 거야? 하루에 한 번씩? 화요일 상담 시작. 방공호 안돌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방공호 시설 소개하기. 셀이 불안에 떠는 이유를 물어보기. 내가 만약 상담원이었다면 바로 본론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걸 물어보겠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말을 좀 우회적으로 돌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시설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상태인 거야? 어제 왔는데? 시설 소개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아직 여기저기 돌아보진 않았지? 아침은 먹었을 테니 식당 위치는 잘 알테고. 네, 어디부터 소개해줄까? 방공호의 식당 말고도 도서관이나 놀이방도 있단다. 식물을 직접 재배. 방공호의 정원이 있어요? 아, 씨앗이나 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
먹을 수 있는 식물은 종류가 많고 관상용 식물은 아이비, 블루버드, 행운목. 정원에 가기만 한다면 허락 없어도 누구든지 식물을 기를 수 있나요? 물론이지. 정원에 남는 자리가 있다면 말이야. 웃는다! 재밌겠다. 나중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요. 물론 도서관이나 놀이방도 찾아가 볼게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백. 셀이 대화를 나눠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상담 종료. 하루에 거의 한마디씩 나누고 끝이네. 아니 대화라는 게 좀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나 한마디 하고 얘 반응 보고 상담 끝. 오, 제 예상보다 일찍 나오셨네요. 소녀는 어땠죠? 오호, 아이가 당신을 편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군요. 좋은 진전입니다, 백. 내일은 비가 온다더군요. 항공호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날을 기도합시다, 백. 나 왜 쟤 왜 이렇게 악당 같지? 괜찮겠지? 데이 3. 좋은 아침입니다, 백. 수요일이네요. 아시나요? 수요일은 제가 제 스스로가 가장 좋아하는 요일이랍니다. 거의 중간인 요일이 다가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주일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네요. 빗소리가 들리시나요? 주룩주룩 내리고 있답니다. 비가 어서 빨리 더러운 바이러스를 녹여줬으면 좋겠군요. 하... 상쾌한 아침 공기가 그리워요. 아무튼 앞으로 총 4일 반이 남았군요, 백. 아, 이게 게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게임이군요. 남은 날 동안 고생 좀 하실 텐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게 물어보세요. 받았던 서류에서의 증상들이 셀에게 발현되지 않는 이유. 글쎄요, 백. 아마 아이가 가진 항체가 일을 시작한 걸지도 모르죠. 겨우 일인데 상처가 사라질까 괜히 걱정했나봐요. 당신이 부럽네요. 퇴근날이 얼마 멀지 않았으니. 하하. 셀을 보세요. 이제 겨우 2일이 지났는데도 방공호 안에 그 누구보다 안정된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요? 어서 항체를 구해봅시다. 인류 보호를 위해. 들어간다. 채취. 안 아프니? 수요일 상담 시작. 자, 이번에도 선택지 3개 봅시다. 정원에서 식물 기르기를 권유하기. 아다모에 대한 질문? 아다모가 뭐야? 혈액 채취에 관한 질문. 여기 보니까 딱 상황이 하루에 질문 하나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 아까운 선택지들에서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 난 식물 기르자고 갈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셀, 방공호 안에 정원시설이 있는 건 알고 있지? 아, 맞아요, 정원. 알고 있다니 다행이네. 혹시 거기서 식물이나 채소를 길러볼 생각은 없니? 사실은 백. 정원에 관상용 식물을 하나 심었어요. 혼자서? 벌써? 괜찮죠? 저 혼자 우회해서 마음대로. 물론 괜찮지! 뭘 심었니? 야, 다행이다. 블루버드요. 블루버드는 다 크고 나면 미니트리가 되거든요. 전 크리스마스를 좋아해서. 예쁠 것 같아서 심었어요. 의미도 예쁘지 않아요? 조금 더 크고 나면 화분에 옮겨서 방에 둘 수 있다고 하네요. 내일이면 옮기는 게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들었어요. 목요일에 꼭, 꼭 놀러오세요. 화분 구경 시켜드릴게요. 목요일? 내일이잖아. 뭔 일 나나? 일단 한번 봅시다. 오늘은 더 이상의 상담은 원치 않아요. 사실 상담보단 정원에 놀러가고 싶거든요. 역시 하루에 하나씩이네요. 셀이 대화를 나눠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상담 종료. 이젠 당신에게서 여유로운 발걸음이 보이는군요, 백. 소녀는 어땠죠? 와우, 와우, 와우. 당신은 언제나 절 놀라게 하는군요.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아이가 진정되었으니 항체는 활성화되겠죠. 비가 그쳤네요.
좋은 징조이길 바랍니다. Day 4. 목요일이군요. 좋은 아침입니다, 백. 좋은 날씨네요. 방공 온대 날씨가 보여요? 목요일이네요. 내일은 금요일. 항체 결과가 기대되는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항체를 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백. 셀도 성공한다면 좋겠네요. 아, 그래? 의외로 항체를 얻는 게 쉬운가 봐? 더 열심히 해보죠. 이 모든 결과가 당신에게 달렸어요. 인류 보호를 위해. 이 선택지는 근데 왜 나오는 거야? 그냥 들어가! 답정너야 무슨. 안녕하세요. 쨔쥐. 들어오자마자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쨔쥐! 목요일 상담 시작. 오늘따라 밝은 이유? 오늘따라 밝아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 믿지 못하실 거예요. 보시다시피 화분 좀 보세요. 곧 미니트리를 키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원에서 아다모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다모는 절 기억하고 있었고 같이 정원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아다모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래? 다행인걸? 그 아이는 강한 아이예요. 정말 멋있어요. 아, 어떤 아이의 이름이구나. 폭발 때문에 손가락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의수 디자인을 먼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여러 가지의 디자인 스케치를 보여줬어요. 멋있더라고요. 그래 그래. 정원에서 무엇을 배웠니?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여기 앉아보세요. 셀이 정원에서 배운 기술들을 알려준다. 소녀는 원의 기본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배웠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나에게 화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소녀는 건강하다. 상담 종료. Day 5. 금요일. 의사가 복도에 없다. 돌아간다. 안녕 셀. 안녕하세요. 채취. 금요일 상담 시작. 그래서 셀, 오늘 하루는 좀 어땠니? 알잖아요. 평소처럼 지냈죠. 아담이랑 만나서 놀다가 아담의 친구들도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정말 제가 이곳을 와서 일주일 동안 제일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공기마저 절 쓰다듬는 기분이었죠.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백. 제가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담이랑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니트리를 키울 수 있었던 것도 고마워요, 백. 절 살려줘서. 난 짱이야! 난 멋있어! 데이 식스. 솔직히 나 한 거 별로 없는데. 한 네 마디 나눴냐? 채취! 토요일 상담 시작. 뭐야, 말을 하려다가 바로 잘랐어. 이런 요망한 녀석!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말을 잘라!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상담 말고 밖에 나가서 놀아도 될까요? 아담이랑 시간 약속을 잡아놨거든요.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나가서 놀도록 해. 정말요? 아싸. 아웃사이더.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죄송합니다. 셀은 방을 나갔다. 소녀는 오늘도 편안해 보인다. 뭔가 하루하루가 되게 하염없이 흘러가네. 벌써 마지막 날 아니야? 많이 기다렸어? 아니, 어서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었어. 그건 뭐야? 아, 이거 선물이야. 아다모가 저렇게 생겼어? 굿엔딩, 새 시작. 플레이 해주셔서 그스그스. 자, 이렇게 정말 무난하게 엔딩을 봤네요. 근데 굿엔딩은 생각보다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군요. 이 게임의 본질이 이게 아닌가 봅니다.
생각보다 너무 별일이 없어가지고 의사도 되게 뭔가 막 흑막처럼 생겼는데 어느새부턴가 나타나지도 않고 하루하루가 갑자기 막 확확 지나갔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은 별다른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고 바로 굿엔딩으로 꼬린이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 반대로 제가 개쌍놈이 되어볼게요. 이 선택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진짜 이런 상황이면은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긴 한데 선택지가 있잖아. 이걸 눌러달라고 지금 막 외치고 있잖아. 막 느낌표 쓰면서 날 눌러 씨 삐 눌러보겠습니다. 씨 정말까지 꼬마의 엉덩이나 닦아줘야 한다니 자신아 까라고. 죄송해요. 꺼져. 친구. 셀이 구석으로 도망갔다. 상담 종료. 이게 어떻게 상담사야? 미친놈이지 그냥. 소녀는 어땠죠? 잠깐. 당신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죠? 설마 소리 지르진 않았죠? 아, 아이가 굳었는데. 이봐요, 정말 전문 상담사라는 사람이 일을 이렇게 못해먹어서야. 정말인데 일까지 해야 된다는 건 인간으로서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이는 좀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심 또 조심해주세요. 내일도 오늘만큼 잘해봅시다. 오늘만큼 잘하면 잣되는데? 인류 보호를 위해. 이제 의사가 착해보여! 흑망인 줄 알았던 아이가 내 행동 하나로 애가 천사로 보이네. 알고 보니 선녀였던 거야? 좋은 아침입니다, 백. 아침은 드셨나요? 오늘은 타코 먹는 날이거든요. 작고 귀여운 미니 아이스크림도 나왔답니다. 빠르게 스킵. 아이스크림을 싫어해요, 나는! 할 말을 잃었어. 오늘도 셀을 잘 부탁드립니다, 백. 긴장을 풀어주세요. 인류 보호를 위해. 그놈의 인류 보호하면서 막 죽빵 때리고. 지금 성격이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채취. 셀이 혈액 채취를 거부했다. 화요일 상담 시작. 자, 저는 개쌍놈입니다. 자기 체면을 걸어야 돼요. 난 쌍놈이다. 감히 채취를 거부해? 너 미쳤어? 미쳤냐고 상담 끝냅시다. 당신은 상담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셀이 구석으로 도망갔다. 상담 종료.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이런 루트를 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오, 제 예상보다 일찍 나오셨네요. 소녀는 어땠죠? 셀의 신뢰를 되찾으세요. 그걸 목표로 삼으란 말입니다. 아이에게 가슴 아픈 사실이 아닌 설탕 발린 거짓을 말하세요. 트라우마를 떠오르게 하는 질문은 삼가주세요. 감정을 식혀주세요. 슬프지도 화나게도 만들지 마세요. 소녀를 자멸하게 만드는 선택은 피해달란 말입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더군요. 방공호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날을 기도합시다, 백. 데이 3. 왜 맨날 데이 3는 데이 3이라고 읽을까? 좋은 아침입니다, 배. 수요일이네요. 아시나요? 수요일은 제 스스로가 가장 좋아하는 요일. 이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채취 또 거부하겠지. 혈액 채취를 거부했다. 수요일 상담 시작. 밀치기. 아, 우리 셀한테 무슨 짓이야. 부들부들. 안 돼. 이것만은 안 밀치기. 셀이 넘어졌다. 셀이 구석으로 도망갔다. 아. 상담 종료. 어? 야, 배경이 이상해졌어. 어? 정전이 됐대. 기다리셨나요? 죄송합니다. 시설에 정전이 나서. 이상하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아, 방공호에 가스펌프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지금은 고쳤으니 괜찮습니다만 이젠 정전까지 일어났으니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무튼 오늘 상담은 어땠나요? 라고 묻기엔 결국 좋은 결과는 아니군요. 저런 녀석한테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 비가 그쳤네요. 좋은 징조이길 바랍니다. 다른 아이들이 막 부순 거 아닐까? 데이 4. 좋은 아침입니다, 백. 좋은 날씨네요. 목요일이네요. 내일은 금요일. 항체의 결과가 기대되는군요. 채취. 거부하겠지. 아, 원래 항상 웃고 있는 앤데. 아, 좋은 루트에서는 얘가 들어오자마자 미소를 띄고 있는데 불편해, 불편해. 지금 벌써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어. 목요일 상담 시작. 나가요. 당장 나가요. 뭐라고? 나가요. 뭐라고? 나가라고.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방을 나간 망할 꼬맹이. 진짜 선택자 하나하나 진짜 힘들게 해놨네. 좀 있으면 때리겠다? 하긴 밀치기까지 했는데 때리는 걸 못할까. 차라리 방을 나가고 싶지만 저는 천하의 개쌍놈이기 때문에 절대 이대로 그냥 나갈 수 없습니다. 감히 나보고 나가라고? 망할 꼬맹이. 뭔가 끊어졌어. 당신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소녀는 당신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유를 왜 몰라? 이건 이유를 모르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진짜 사이코패스세요? 상담 종료. Day 5. 금요일. 의사가 복도에 없다. 이번에도 없어? 원래 이땐 무조건 없나봐. 셀이 보이질 않는다. 커튼 뒤에도, 소파 뒤에도, 어딜 둘러봐도 없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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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아이, 뭐야, 나 안 죽었어? 아, 와, 간만에 개 놀랐네, 와. 여길 또 들어간다고? 그래서,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셀의 좀비화가 완벽하게 진행되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에 대해 자세히 묻고 싶습니다, 백. 침묵을 선택하겠다. 당신은 못된 인간입니다, 백. 왜 웃고 계시죠? 지금 상황이 재밌습니까? 당신은 추방입니다, 백.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잠깐, 또 정전이야? 미쳐버리겠군.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백. 나간다. 선택지가 있네요? 아무것도 안 보여. 오잉?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방공호에 좀비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쟤는 가면 언제 벗어, 도대체? 또 무서운 장면 나올 것 같아요. 쟤 좀비잖아요, 그죠? 아, 제발, 제발. 무서워, 싫어. 으앙.
소리 났는데. 의사 죽었어. 셀한테 물려서 죽었어? 방공호 문까지 열리고. 끝난겨? 끝났네. 오, 홀리 마더 파더. 충격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어. 끝난건가요? 엔딩이 몇 개가 있지? 그걸 모르니까 더 해야될지 모르겠네. 자 이제 애매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선택지만을 선택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대해 질문한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니? 집에 보내주세요. 안 돼. 라고 퉁명하게 대답한다. 집에 보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여기에서도 또 선택지가 갈리네? 약간 애매하게 착한 쪽으로 갈까요? 츤데레 루트로 가볼까? 애매하게 착하게 집에 보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봅시다. 너도 잘 알잖니, 셀. 시설 밖은 재앙이란다. 우리가 널 이곳에 옮긴 것도 구조였어. 바이러스의 백신을 개발하기 전까진 시설 밖으로 나가진 못할 거다. 이해할 수 없어요. 모르시겠어요? 엄마 아빠가 시설 밖에 있어요. 전 이곳에서 나가야 해요. 제 부모님은 밖에서 절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님은 살아있어요. 좀비가 되지도 않았어요. 부모님은 어딨죠? 제발. 셀이 다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길 요구한다. 상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상담 종료. 소녀는 어땠죠? 확실히 하루 만에 파악하긴 힘들죠. 당신의 실력에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뭐여? 뭐여? 나 1회차 때 굿엔딩 본 사람이야! 뭐 적어도 아이의 놀란 마음은 안정돼서 다행이네요. 당신을 믿겠습니다, 배.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세요. 내일도 오늘만큼 잘해봅시다. 인류보호! 데이 2. 좋은 아침입니다. 스킵! 이번엔 바닐라 맛으로 선택을 해보죠. 하하, 그럴 줄 알았죠. 누가 바닐라 맛을 싫어하겠어요. 오늘도 셀을 잘 부탁드립니다, 배. 긴장을 풀어주세요. 근데 쟤 원래 눈에 피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저거? 눈물 자국이 있었어? 저건 진짜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아, 원래 있었어요. 몰랐어. 채취. 이번에 허락을 해주네요. 파일. 가족 얘기 계속 해볼게요. 가족 얘기. 오늘은 가족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구나, 셀. 네 가족에 대해 얘기해주겠니? 제 가족이요? 그래, 네 가족 이야기. 뭐 간단한 이야기라도 좋단다. 가족 구성원이나 서로 좋아하는 것들. 가족은 엄마, 아빠, 남동생, 그리고 저 네 명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밖에 깜깜해지면 저녁을 먹고 디저트를 잊지 않았죠. 아빠가 단과자를 좋아했거든요. 단과자 디저트들을 먹으면서 항상 가족끼리 둘러앉아 B급 호러 영화를 봤어요. 깜짝 놀라는 장면만 나오면 남동생은 욕을 하곤 했어요. 무서운 걸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빠와 제가 가끔 장난으로 놀래키곤 했어요. 전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따뜻한 담요를 두르고 영화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웃는 소리에 남동생의 농담들. 하지만 이젠 다신 볼 수 없는 순간이겠죠? 솔직하게 대답해주세요. 부모님과 동생은 살아있나요? 아까 그 배드엔딩 루트로 갈 때 의사가 거짓을 말하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네. 자, 여기서 어정쩡하게 가기로 했으니까 진실을 얘기해봅시다. 아니, 집이 무너지기 전에 넌 구해낼 수 있었지만
네 부모님은 구조하지 못했단다. 큰 폭발에 널 먼저 감싼 건 네 어머니였단다. 널 구해주셨어. 남동생과 아버지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지만 네 어머니는 널 감싸고 있었다. 너도 알고 있었잖니, 셀. 넌 그때 깨어있었어. 어머니의 품 안에서 울고 있었지. 받아들이렴. 네 어머니는 네가 살아주길 바랬던 거다, 셀. 난 어머니의 희생을 원하지 않았어요. 시사하게 먼저 죽는 게 어딨어요. 전 누구의 희생도 고맙지 않아요. 셀이 구석으로 도망갔다. 상담 종료. 오, 제 예상보다 일찍 나오셨네요. 소녀는 어땠죠? 셀의 신뢰를 되찾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을 말해버려가지고 지금 안 좋은 선택지로 골라버린 거네. 그래서 얘가 지금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아에게 가슴 아픈 사실이 아닌 설탕 발린 거짓을 말하세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나오네요. 슬프지도 화나게도 만들지 마세요. 근데 난 저 상황에서 그냥 항체 만들 잡시고 거짓말을 말하는 게 난 더 악독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인생의 정답은 아니죠. 근데 좀비가 되면은 더 문제가 생긴다고? 근데 이게 지금 게임을 좀 플레이 해봐서 알지만 단 한 번에 그렇게 감정이 막 격양돼가지고 바로 좀비 뿌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 이게 누적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면은 좀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담담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지. 그 외에 다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주면서. 모르겠다 나도.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진실을 말할지 거짓을 말할지 함부로 얘긴 못하겠네요. 어떻게 이 상황이 아닌데 그걸 감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넌 저리 가! 들어가. 채취. 채취를 거부하네요 이제. 수요일 상담 시작. 밀쳐! 아다모에 대한 질문. 그래서 아다모라고 알지? 당신이 그 애를 어떻게 알아요? 바로 옆방이란다, 셀. 널 아는 눈치라 먼저 물어봤지. 지나다고 들었는데 따로 인사는 했니? 제가 편하게 대화를 나눌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담은 상태가 어땠어요? 저처럼 멀쩡한가요? 멀쩡해. 상태 말해주게. 솔직히 여기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가려면 멀쩡해를 해서 이제 좀 설탕 발린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전 아담의 상태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도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멀쩡해라고 해봤자 어? 우리 굿엔딩 루트 다 싹 다 봤으니까 뭐 별다른 일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지. 상태가 뭔데? 어떤데? 그 아이는 폭발 때문에 손을 크게 다쳤... 심각한가요? 어디 말을 자르노! 셀, 자세히 손을 얼마나 다쳤는데요. 오른손은 멀쩡해. 하지만 왼손가락 엄지 말고는 전부 떨어졌어. 물론 지금은 전부 치료 중이고 천천히 낫고 있어. 하지만 그 아이는 어때요? 뭐라고? 그 아이는 지금 어떠냐고요? 슬퍼하나요? 아니, 사실은 전혀 슬퍼하지 않아. 오히려 더 용감해졌다고 해야 하나? 이상하게 밝은 친구야. 정말 그 애 답네요. 그 아이는 해적을 좋아하거든요. 손가락 정도의 영광의 상처로 볼 수 있을까요? 걘 괴짜거든요. 저처럼요. 그 애가 슬프지 않다는 것으로 만족해요.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번엔 오히려 또 긍정적이 됐네? 셀이 휴식을 취한다. 상담 종료.
야, 그래도 아다모의 영향력이 상당하네요. 소녀는 어땠죠? 네, 괜찮군요. 잘하고 있습니다, 배.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항체는 구할 수 있겠군요. 라고 묻기엔 결국 좋은 결과는 아니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비가 그쳤네요. 좋은 징조이길 바랍니다. 데이 4. 좋은 아침입니다, 배. 좋은 날씨네요. 목요일이네요. 채취. 목요일 상담 시작. 오늘 기분은? 상태 확인. 오늘 기분은? 둘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이건 되게 애매하네요. 애매하게 가려면은 상태 확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오늘 기분은 좀 긍정적인 효과고, 상태가 무덤덤하게. 전 괜찮아요. 아마도. 배 걱정 마요. 정원도 다녀왔어요. 오늘은 그다지 큰일은 하지 않았어요. 정원에 가서 화분도 받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죠? 앞으로도 한동안 나가긴 어려울 것 같죠? 집이 그립네요. 갑자기 사라졌노. 셀이 잠들었다. 상담 종료. 데이 5. 금요일. 광대가 없겠지. 안녕, 셀. 안녕하세요. 채취. 금요일 상담 시작. 전 괜찮아요. 응?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라고? 전 건강해요. 내가 괜찮은 척 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야 나갈 수 있으니까 그냥 거짓말하는 것 같아. 셀? 나 튀어나오는 거 아니지? 셀? 셀이 보이지 않는다. 에? 에? 이러고 끝이야? 데이 7. 들어간다. 헐. 야, 이게 좀비보다 더 무섭잖아. 와, 상담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게 이제 상담사와의 신뢰가 무너져버리면 상담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괜찮은 척, 내 감정을 계속 숨기다가 나중에 결국 저렇게 되는 거야. 와, 아, 마지막에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아, 나 진짜 상상도 못했어. 그럼 뭐 방공으로 혼자 탈출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쩌면은 이게 또 잘 안 돼가지고 좀비가 됐나? 약간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 너무 충격적이었네요. 맨 처음에 충격적인 문구를 잘 읽어놓고 마음의 준비를 나름 하고 있었는데, 와, 시계 맞았습니다. 자, 웬만한 엔딩은 다 본 것 같으니까 카운셀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나머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상담의 중요성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좋은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무섭습니다, 마지막 진짜. 카운셀링 마치도록 하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저번에 잠깐 플레이를 했었다가 배경음이 다 저작권에 걸리는 바람에 잠깐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부금을 끄고 진행을 할 거지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배경음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편집자님의 놀라운 센스로 인해서 부금을 다 집어 넣어주실 거기 때문에 부금을 다 집어 넣어주실 거기 때문에 헉! 뭔가 끊어졌어.